이제 우럭을 잡아들 때이 고패질을 해줘야 되는데, 고패질을 해주시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줄을 잡아당기면은 고패질이 되긴 되지만 배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. 그래서 고패질을 하실 때는 낚싯대를 수직으로 세우시고,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은, 이렇게 내려주시면 고패질이 잘 됩니다. 보시면 자, 보시죠. 근데 고패질을 하는데 배가 조금씩 뒤로 밀리는 현상을 해결하고 싶으시면은 요 조종기 밑에 TH 트림이라 있습니다.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조종기를 안 움직이셔도 배가 보트 프로펠러가 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걸로다가 해서 배가 앞으로 가게끔 천천히 막 가게끔 앞에 맞춰 놓으시고, 이배 나가는 속도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패질을 하게 되면 배가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패질을 해도 배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우럭이라든지 고기가 안 나올 때 이제 베스라든지 이런 애들 다운샷 리그 쓰실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는 고패질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 낚시를 하실 때 봉돌을 삼각형이나 각진 거 쓰지 마시고요. 밑에다가는 그 동그란 봉돌을 써주세요. 그리고 봉돌의 무게는 너무 가벼운 거는 낚시 그 초보자들이 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, 그래도 한 5호에서 10호 사이 동그란 봉돌 쓰시면 낚시하시는데 무난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보신 거와 같이 배 낚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에다가 채비를 넣어놓으면은 다시 꺼냈다가 다시 캐스팅할 필요 없이 그냥 물속에 넣어진 상태에서 배로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채비가 간단합니다. 그리고 그 저렇게 그 배가 저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뒤로다가 가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낚싯줄이 감겨 있기 때문에 밀로다가 감아서 밀로다가 살짝 감아준 다음에 다시 조금 너무 멀리 갔죠? 조금 더 뒤로 감아주고 저게 한 80m, 100m 어치 되겠네요. 웬만큼 감아준 상태에서 다시 릴을 제껴주시고, 다시 원하는 방향,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죠? 자, 이제 오른쪽에서 안 잡히니까, 이제 왼쪽으로다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을 좀한 다음에, 예, 저기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, 저기다 배를 정박시키고,
자, 배를 정박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릴이 많이 풀려져 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렇게 일직선으로 릴이 돼야 고기의 그 입질 어신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줄이 많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릴을 제꼈던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신 다음에 줄을 감아줍니다. 그러면 줄이 지금 기역자로 돼 있던 게 다시 이렇게 뺑뺑하게 당겨집니다. 그러면 이제 줄이 어느 정도 이제 어신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줄이 감겼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고기 잡힐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. 90도 전복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180도 전복이 되더라도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가 180도로 전복이 된 상태에서도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. 보세요. 낚싯줄이 당겨져 있겠죠? 이 상태에서 이제 트리 오른쪽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다가 밀어주면 자 열선이 달궈지면서 자 벌써 미리 끊어집니다. 열선 빨리